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여기 데드몽키 어디죠? 여기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죠. 네. 부천이라면 대구에서 엄청 한 300km 넘게 와야 하는. 303km 왔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뭐 303km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네. 여기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 여행 오늘 여기 근데 설레어서.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이 멀리까지. 아니 여기까지 왜 왔냐고요 오늘. 오늘 여기 네. 우리 서영범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 원장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또 여기 원장님의 도움으로 네. 또 주니어 엘리트 애들을 또 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이분이 바로 우리 서영범 전 국가대표 출신 그렇죠. 그건 본인이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소개는? 그러면 우리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 원장 서영범입니다. 그게 소개 단가요? 네, 긴장됩니다. 출신이 어딘가요? 저는 초중고, 예, 그 다음에 실업 생활까지 다 부천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천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뼛속까지 부천 네. 테니스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그죠? 지금 이런 아카데미까지 예,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예, 또 아이들 지도까지 맡게 우리 됐습니다. 오늘 이 데디몽키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각별한 사이죠. 예, 저는 이제 상무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제가 1년 후배지만은 또 선임으로 모셨고, 예, 또. 1년 선배인데? 예, 그리고 그때 또,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심한데. 저 우리 유튜브 봤잖아요. 빨리 넘어가시죠, 그 얘기로. 예, 옛날 생각 올라오 그죠? 나오니까. 예. 안 나오죠, 진짜. 예. 또, 부천시청에서 실업생활 할 때는, 예, 또 저하고 또, 같이 또 고된 훈련을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성적도 냈었고 첫 우승도 이제 저하고 복식으로 했고 부천에 있을 때 첫 단식 우승도 예, 또 제가 있을 때 거짓말 뭐 데디몽키로 어버키였죠? 네. 네. 정말 각별한 사람이죠. 데디인데 어버키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같은 지도자지만 길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원장님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지금 티칭을 미소년을 지도 그렇죠. 그렇죠. 네. 티칭을 하고 계시고 우리 또 데디몽키님은 또 지금 동호인들에 대한 티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저랑 이래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우리 데디몽키님도 사실 이런 엘리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또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 몽키 테니스 자체도 나중에 앞으로 크면 그런 또 테니스 대한민국 그런 세계적인 선수를 좀 만들고 싶은 꿈도 있고 사실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포천 아카데미가 되게 지금 규모가 크죠? 지금 유능한 선수들도 많죠? 원투 아닙니까? 우리나라? 원투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화 통화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전화했을 때하고 아니 방금 말투에서 약간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다 알아 들으시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우리 또 오늘 혹시 우리 엘리트 선수 중에 네. 오늘 우리 데디몽키에게 그런 티칭을 어떤 티칭을 위해서 한번 저희를 또 초빙을 하셨나요? 저희 이제 선수들 중에 예, 그 먼저 이제 데디몽키 예, 우리 박프로가 그 엘리트 선수의 지도력이 탁월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선수 생활 할 때부터 익히 예,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네, 예, 저도 이제 부탁을 해서 예, 또 저도 선수 생활을 이제 좀 그래도 편안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지도력은 뭐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운동할 때부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예,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뭐 예, 바람직한 일이죠. 예, 거기서 그때 이제 그런 데디몽키의 티칭에 대한 능력이나 그런 거를 좀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저도 또 저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예, 또 혜택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선수들한테 저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드렸죠. 네, 드렸는데 또 흔쾌히 와 예,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데드몽키님은 오늘 우리 엘리트 아이들이 네. 선수들이 확실한 팩트를 익힐 수 있도록 자신 네. 있습니까?
한 3만 5천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네. 하나 푸는 건데, 그죠? 뭐 한 몇 가지만 풀면 되는데. 몇 개 정도만 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오늘 여기 참 보청 아카데미 선수들이 많은데 네. 다 저희가 우리 일일이 오늘 다 티칭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네. 지금 한 두 명 정도의 선수만 하는데 제 우리 그 소영봉 원장님이 보기에 네. 지금 저 친구들은 뭐 어떤 부분에서 네. 좀 이래 좀 더 오늘 좀 티칭적인 부분이 좀 다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영월하고 순창하고 동시에 이제 초등대회 중학교 예, 언더 14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저희 선수들 그쪽으로 많이 지금 시합을 뛰러 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많아요? 아닙니다. 7명이 아, 그런가요? 아, 네. 규모가 우리, 20명이 넘는데 아, 지금. 아, 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는 네. 아, 예, 저 멍디에서 그래서 예. 좀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데디몽키의 저기 원포인트를 받았으면 하지만 다 시간이 이제 뭐 또 다음 또 바쁘시니까 예, 그래 다음 기회에는 또 그 친구들이 예,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선수들인데 예, 이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중학교 예, 여자 선수를 예, 한번 두 명 다 중학생인가요? 예, 중학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동기님 오늘 좀 우리 선수들에게 확실히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티칭 좀 파이팅 해줘 부탁드리고요. 네, 파이팅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을 한번 예, 만나러 가서 그 선수들이 일단 어떻게 치는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네. 예, 그 영상부터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죠. 네. 가시죠. 네. 자, 우리 저 지연이 네. 그지? 지연이가 지금 포인트 쪽으로 가장 안 되는 게 뭐지? 네가 생각했을 때 쌤은 지금 미리 널 테스트하면서 몇 개를 봤단 말이야? 네가 안 되는 이유 뭐가 부족하고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빠지는 공이랑 높은 거 치는 거요. 빠지는 공이랑 높은 걸 치는 게 가장 안 되고? 네. 그게 다야? 네, 일단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게 그렇지 빠지는 공이 안 되고 높은 공이 안 되면 네가 항상 디펜스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지? 네. 니도 뭔가를 여기서 공격적으로 높은 볼도 때리고 싶고 빠지는 공도 이제 따라가서 남편처럼 패싱 빡! 이제 뛰어가면서 런닝으로 패싱 빡! 하고 싶고, 그지? 네. 이제 거기서 쌤이 오늘 니한테 이렇게 티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쌤을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쌤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너와 내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 네. 쌤이 아무리 정말 좋은 걸 너한테 가르쳐도 네가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오늘 쌤 믿고 한번 해봐. 네. 오케이? 네. 자, 일단 높은 공을 못 치는 것과 높은 공을 못 치는 것과 뛰어가서 못 친다는 건 이유가 똑같아. 앞전에도 우리 저 원장님이 너한테 항상 말하지만 폭발적인 움직임이 안 된다 그러지, 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쌤이 한번 가르쳐 줄게. 네. 오늘 네가 배울 게 네가 지금 멀리 뛰어가서 치는 것과 오늘 폭발적인 움직임이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걸 한번 배워보자. 일단 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쌤이 공을 빠르게 던질 거야? 손으로? 네. 원, 투, 쓰리, 포를 던질 거야? 네. 그럼 이거를 리듬에 맞춰서 네가 안 늦게 한번 쳐보자. 네. 앞에 붙어봐. 베이스라인에. 준비. 시작. 우와. 그렇지. 다시. 이렇게 갈 거야. 네. 한번 해보자. 준비. 우와.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서 처음에 한 개, 두 개까지 되는데 세 개, 네 개 리듬이 안 맞지, 그지? 네. 자, 봐. 우리 지연이가 이때까지 테니스를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라켓을 돌려서 빼고, 맞아? 네. 라켓을 뺄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뺀단 말이야. 근데 폭발적인 움직임을 하려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빼면 안 돼? 네. 오케이? 자, 봐봐. 쌤 봐봐. 우리 지연이가 쌤한테 한번 던져보자. 더 빨리 안 돼? 더 빨리 안 돼? 더 빨리 안 돼?
거지? 자, 자, 잡아. 쌤이 뺄 때 라켓을 위로 동글게 빼. 어떻게 빼? 말해, 그지? 네. 자, 폭발적인, 자, 우리가, 자, 다시 해보자. 나, 지금 쳐보자. 자, 어떻게 치냐면, 쌤 봐. 테이크 백을 하고, 그지? 테이크 백을 하고, 라켓 발 틀고, 몸 틀고, 테이크 백을 하는데, 원에 끝내야 돼. 네. 리듬이 하나야, 봐. 하나에 끝내야 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공 치는 거에서 둘이야, 끝이야. 네. 돌려서 빼면 안 된다. 네. 오케이, 해보자. 앞으로 와봐. 자, 원. 투, 원, 다시 늦었어. 그래 봐. 근데 봐. 여기서 네가 라켓을 뺄 때 힘을 줘서 빼야 돼. 봐. 팍 빼야 돼. 팍. 다리도 그렇고. 네. 왜냐면 네가 봐. 이게 네가 여기서 힘을 안 주면 라켓이 빠져라 기다릴게가 안 돼. 공지랑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봐. 왼손 오른손 이렇게 팔을 옆 사람한테 팍 친다 생각하고 막 팍 빼야 돼. 네. 준비, 탁, 쇠, 탁, 쇠, 탁, 그렇지, 탁, 오케이,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네. 원 그리면 안 돼? 네. 다시 해보자. 자, 시작. 하, 원, 투, 원, 원, 투. 그렇지, 다시 해보자. 자, 니가 원이 빨랐어. 네. 자, 여기서 원이 빠르면 기다리면 돼. 그지? 안 치면 되잖아, 그지? 최대한 빨리 해놓고. 네. 그지? 원, 투, 원, 투 치는 거야, 그지? 네. 다시 해보자. 자, 시작. 원, 다시. 스텝 잔발 없어? 네. 원, 투야. 자, 여기서 준비. 원. 그 다음에 투야. 해보자.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오케이. 자, 근데, 투에서 너무 늦어? 네. 자, 쌤 봐. 여기서 봐. 원, 투. 꽂아. 그냥 꽂아. 공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오케이? 점점 빨라진다. 네.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다시 좀 더 빨리. 그러니까 봐. 원은 좋아. 투가 늦잖아. 그냥 공 넣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득. 네. 꽂아. 공 안 들어가도 돼. 찬방 맞으면 더 좋고. 네. 그러면 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시. 다시 더 빨리 해야 돼. 네. 그리고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말고 스윙을 여기까지. 자, 확! 팍! 알겠지? 네. 공 안 들어가도 된다. 네트 맞아도 되고. 네. 자,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그렇지, 원, 투. 바꾸자, 바꾸자. 그렇지, 나이스. 아니, 왜? 아, 그랬어. 네? 아웃돼서? 아니요. 아니야. 네. 바꿔서 더 세게 꽂아놔야 돼. 네. 다시, 준비, 시작. 탁, 원, 투, 원. 오케이, 나이스. 다시. 자, 투가 약하다니까. 쌤 한 번 더 보여줘. 다시, 자, 던져봐. 야, 쌤 치는 공도 안 들어가. 이게 지금 공 넣자고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봐. 네. 원. 이게 꽂아. 팍 꽂아야 돼. 안 들어가도 돼. 네. 한 해봐.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원, 투. 그렇지. 잘했어. 에? 네. 다시 해보자.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자, 이번에 뛰어가서 한번 쳐볼까? 근데 같은 리듬이야. 막 가서 이게 아니고 가서 원, 투, 팍 치는 거야. 네. 해보자. 준비, 시작. 원, 다시 크로스 댄스. 일단 크로스 댄스 듣자. 네. 준비, 시작. 팍, 다시. 아니야. 그랬지. 네. 딱. 오케이? 네. 준비, 시작. 딱. 그렇지, 나이스. 다시 한 번 더. 준비, 시작. 다시 또 마지막에 다리 힘 안 줬어. 네. 쌤이 했잖아. 니가 갈 때, 여기서도 출발, 힘줘서, 빡! 쳐야 된다니까? 널 생각하지 말고. 네. 다시 해보자. 네, 시작. 팍!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빨리 와. 네. 팍! 다시. 아니야. 또 봐. 또 이렇게 치잖아. 팍! 꽂아니까 안 넣어도 돼. 오케이? 네. 준비, 시작. 팍! 그렇지. 다시 빨리 와. 네. 팍! 오케이. 굿. 자, 여기, 이거를 네 개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봐. 니가 가서. 팍! 여기서도 팍! 자, 여기서 힘 팍! 치듯이 뛸 때도 팍! 줘야 돼. 네. 오케이, 준비.
아니 안 갔어. 이제 팍 뛰어야 된다. 다리 너 이거 방금 너 이렇게 가요. 아니 팍 가야지. 이게 시작. 팍. 헤이. 팍 와서. 헤이. 팍. 그렇지. 빨리 와서. 팍. 그렇지. 그렇지. 팍. 야야야. 야, 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야. 충분해. 네. 오케이? 네. 네가 원만 빨리 하면 투는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네. 다시 해보자. 다시 준비. 자 시작. 원, 원, 빨리 오고 빨리 오고. 원, 투. 다시. 원, 투. 다시. 너는 나 생각하지 마. 팍샷, 팍샷. 오케이. 고. 잘했어. 네. 자 근데 아 여기서 잘했는데 빨라졌어. 네. 네가 생각도 빨라졌지. 네.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쌤이 원하는 거 40%밖에 안 빨라졌어. 네. 자 어떻게 하냐면 봐. 자 갔지? 여기서 이 오른발 봐. 여기서 오른발을 팍 나가면서 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네가 공 치는 순간을 더 빨리 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다시 보자. 다시 준비. 자 시작. 가서 팍. 다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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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봐. 아니지 봐.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이래도 돼야지. 왜? 팍 칠 거니까. 네. 자, 준비, 시작. 팍! 그렇지, 빨리 와서. 팍! 그렇지, 다시. 팍! 오케이, 굿. 자, 자, 봐. 이제 제자리에서 한번 쳐보자. 네. 그 대신 지금처럼 팍팍 치는 거 똑같이. 네. 자, 해보자. 예. 팍! 그렇지, 다시. 다시. 더 세게 차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칠 때 더 세게 차야 돼. 안 넣지 마. 네. 천막 맞으면 더 좋아. 네. 준비 시작. 팍. 다시. 오른발을 너무 조심히 차고 있어. 딱. 치고 나서 오른발 이만큼 소리 나게. 아? 네. 오케이. 네. 준비 시작. 팍. 그렇지. 몇 안 나지. 다시. 팍. 그렇지. 자. 네가 지금 이렇게 치면 라켓이 나오는 느낌이 어떻게 나? 뭔가 네가 여기서 힘을 쓰니까 이렇게 죽 달아나오는 느낌 나 안 나? 나요. 나지? 네. 그전에는 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라켓을 갖다 대는 느낌이 났었잖아. 네.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러겠어 쌤은. 맞아요. 맞지? 네. 다시 해보자. 준비 시작. 딱!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고. 다시. 자 어떻게 치는지 알겠나? 네. 대충 알겠지? 네. 다시 준비 시작. 오케이. 하이파이브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하고. 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좋았다. 네. 어, 이건 더 좋겠지? 네. 이거 아끼지 마. 네가 힘 쓰는 걸 아끼면 안 돼. 네. 아? 천막 맞춰버려. 네. 준비, 시작. 팍! 오케이. 나이스. 다시. 준비, 시작. 팍! 그렇지. 빨리 와서. 자, 팍! 오케이. 다시. 팍! 그렇지. 빠지는 걸 쳐보자. 자. 팍! 다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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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닐까? 이거 어 안 주고 왔어. 네. 네가 뭘 가고 생각하니까 벌써 전에 습관이 나오잖아 그지? 네. 가서 될라고 그지? 가서 봐. 가서 빡 조져. 늦으면 늦는 대로 저 아저씨도 맞춰도 돼? 네. 오케이? 네. 준비 자 빡 쟤 팍 쟤 팍 쟤 뛰어가서 팍. 그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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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시 해보자. 시작, 시작. 팍! 제, 팍! 제, 팍! 제, 팍! 다시 오픈 말고 크로스 댄스. 오픈하는 방법을 좀 이따 해줄 테니까. 네. 알았지? 다시. 자, 팍! 코트장 넣으려 그래. 뭐 넣으려 왜, 아, 왜, 쓰레기 안 쳐? 팍!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 그지? 다시 해보자. 준비. 시작. 팍! 제! 팍! 제! 팍! 제! 팍! 오케이. 잘했어. 네. 잘했어. 여기서 네가 오늘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많은 걸 얘기할 거야. 네.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는 쉬운 건데 네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 앞에서 던지는 거 앞에서 주니까 그나마 힘을 쓰겠지. 네. 왜? 공이 앞에 보이니까. 네. 근데 뛰어가니까 공이 옆에 있으니까 힘을 못 쓰겠지. 네.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그랬어. 그지? 맞지? 그지? 그러면 봐. 자, 여기서 이제 발 크로스 댄스 한번 해봐. 우리 시연이가 라켓을 뺄 때 이렇게 뺀다고 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지. 네.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팔꿈치가 여기 있다고. 맞아. 이제 항상 이렇게 빼라 그러지. 네. 근데 니는 왜 이렇게 안 뺐을까?
해봐, 생각해봐.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빼는 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뺀 거야, 그지? 네하고 뭔가 안 맞아서. 네. 왜 그랬을까? 너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다며?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어떻게 치는지 몰라서? 네. 그지? 네. 자, 봐봐. 자, 지나 봐. 여기서 네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 방금까지는 쌤이 시킨 대로 했지만 여기서 네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팔꿈치를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네가 공을 이렇게 앞에서 맞춰야 돼. 네. 그지? 근데 네가 팔꿈치를 이렇게 빼면 여기서도 공이 안 느껴질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빼면은, 봐, 네가 앞에서 이만큼 끌고 나와서 정면을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을 못 치는 거야. 네. 그지? 근데 팔꿈치를 이렇게 놓으면 봐, 여기서도 칠 수 있다. 네. 그지? 여기서도 칠 수 있고. 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선수들, 자, 이거는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타점을 여기서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칠 수 있어야 돼. 네. 왜? 야, 공이 빠지는데 아까처럼 네가 봐, 이렇게 갔는데 공이 앞에 있어야지 네한테 맞는데 옆에 있으니까 이거 치겠어? 못 치지? 네. 옆으로 빠지는 공들은 앞에 놓을 수 없어. 오케이? 네. 옆으로 쫓아가는 공은 옆에 놓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팔꿈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네. 자, 뛰어가서 한번 쳐보자. 네. 준비. 앞에 세 개 치고. 내 앞에 세 개도 이렇게 쳐. 네. 왜냐면, 자, 봐, 지현아 봐.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을 차면서 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면서 라켓이 따라 나온다는 느낌 들었지, 그지? 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놔도 오히려 더 편하면 편했지, 더 불편하진 않아. 네. 오케이? 네. 자, 해보자. 준비. 자, 빠르게. 네. 힘쓰고. 네. 자, 준비. 팍! 오케이. 다시. 어? 잘했어. 네. 자, 준비. 팍! 치. 다시. 팍! 오케이. 잘했어. 맞췄어, 너 지금. 타점 네. 맞춘 거야. 자, 준비. 시작. 하이파이브 하고. 근데 제가 네가 이 움직임 같은 부분은 네가 당장에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한 이 팔 동작 같은 부분은 네가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 너도 모르게 이래 빼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봐, 여기서 그래야 네가 여기서도 공을 칠 수 있어. 왜? 이렇게는 못 친다 그랬지. 너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가 타점을 자꾸 앞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라켓을 먼저 잡고 라켓만 갖다 대다 보니까 공을 세게 못 친 거야. 폭발적인 힘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꾸, 봐. 쌤이 한번 시범 보여줄게. 자, 옆에서 한번 볼까? 쌤 치는 거 한번 보자. 자, 봐. 쌤 발꿈치를 이래 빼고 봐. 그래야 여기서 뒤에서도 이 공을 쳐. 봐. 뒤에서 공을, 이걸 살려, 이렇게. 그러면 뛰어가서 여기서도 이 공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넌 이걸 쳐야 되잖아. 네. 그지? 근데 막 이 공을 똑같이 가다가, 나는 뭐 못 쳐, 이거. 이래 있으면. 그지? 네. 준비. 폭발적으로. 네. 앞에 주는 공도 이제 기다려서 여기서 쳐봐. 네. 자, 자, 여기서 다시 발레봐. 니가,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뺐을 때는 여기서 맞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이제 보자. 준비. 자, 자. 팍! 치! 팍! 치! 팍! 치! 팍! 치! 잘했어. 이게 네가 앞으로 쌤이 가고 나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네가 그 이 습관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승연습도 많이 하고. 네. 아니, 준비. 팍제팍제팍제팍. 고. 잘했어. 다시 준비. 팍제팍제팍. 자, 세 개! 팍! 오케이, 잘했어. 네. 근데 방금도 늦었어. 네가 가서 좀 더 뒤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면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크로스를 안 갔지? 네. 다시. 네. 팍! 제 팍! 제 팍! 팍! 더 갔나? 네. 잘했어. 자, 그러면 자, 봐.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한번 쳐보자. 공을 앞으로 낮게 치지 말고 봐. 팍! 이렇게 한번 쳐보자. 네. 예, 쳐보자. 다시. 준비. 여기다가 팍! 다시. 되지?
되지. 네가 이거 안 됐을 거 아니야. 네. 너 이렇게 팔 빠지면 이렇게 스핀 못 줘, 그렇지? 네. 못 줘. 표준말로. 네. 다시 준비. 헤이. 탁. 굿. 좀 더 높게 이렇게 떨어지게. 세게 안 가도 돼. 팍 긁어. 위로 팍 떨어지게. 네. 해봐. 위로 팍.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다시. 팍. 굿. 좀 더 높게. 네. 자, 쌤 보자. 자. 자. 팍. 아웃도 돼. 곡선만 만들면 돼. 네. 아, 근데. 자. 팍. 다시. 좀 더 늦게. 팍 쳐야지, 위로. 아끼지 마. 네. 아끼지 마. 팍 위로 쳐. 네. 다시. 준비. 팍. 고. 맞아. 이게 맞아. 다시 준비. 팍. 그렇지. 다시 준비. 밑에 위로 팍. 맞아. 비슷해? 비슷해? 네. 다시. 좀 더 아래 위. 네가 하도 이렇게 쳐놓은 습관이 돼서 네. 이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야. 네. 땅바닥 대고 올라온다 생각하고 확 쳐봐자. 확. 잘했어. 맞아. 네. 공소리는 났어. 네. 자, 준비. 확. 굿. 다시 한 번 더 위로. 확. 굿. 떨어졌다. 네. 봤어? 네. 준비. 확. 그렇지. 다시 스핀 덜 걸린다. 네. 자, 준비. 모아서 탁 쳐야지. 모아서.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모아서. 팍. 그렇지. 다시. 모아서. 팍. 굿. 자, 그러면 앵글 한번 쳐보자. 네. 앵글. 자, 쌤 시범. 간다. 하나. 하나. 어우, 씨가 있네. 다시. 하나. 네. 네. 여기다 꽂는 거야. 네. 준비. 팍! 이제 조금 더 덜 밀어야지. 순간적으로 차. 이제 준비. 팍! 됐어. 준비 다시. 팍! 다시. 콕! 준비 돼. 팍! 굿. 잘 쳤어. 네. 당장은 네가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야. 네가 연습해야지. 네. 자, 준비. 팍! 다시. 팍! 굿. 다시. 팍! 다시. 팍! 왔나? 네. 왔어? 감이 왔어? 조금. 이게 조금이야? 네, 생전 처음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맞지? 네. 할 수 있어. 네. 자, 다시 해보자. 팍! 오, 맞아. 다시. 팍! 그렇지, 다시. 팍! 굿. 잘했어. 한 번 더. 팍! 좋았어. 굿. 다시. 팍! 다시. 팍! 굿. 다시. 팍! 그렇지, 다시. 팍! 다시. 조금 더 스치듯이 맞아야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 곡선이 안 생기는 거야. 삑사리 맞아도 돼. 쌤 아까 처음에 삑사리 맞았잖아. 네. 자, 준비. 팍! 굿. 다시. 팍! 그래! 스치듯이 맞아야 돼. 다시 준비. 팍! 그래! 다시 준비. 스치듯이 팍! 아. 야, 카메라 글씨가 얼마짜린데, 그거! 다시 준비. 자, 이제 뛰어가서 앵글 한번 쳐볼까? 크로스 댄스야. 오케이? 네. 크로스 댄스야. 준비. 헤이. 팍. 다시. 더 팍 쳐야지. 팍.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더 팍 안 쳐? 그렇지. 자. 아끼지 마. 네. 네가 쓸 힘을 아끼지 마.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러면 네가 더 빨라져. 자, 준비. 팍. 그래. 야, 늦었을수록 더 하라니까. 네. 안 들어도 돼. 네. 준비해. 쉬. 팍. 그래. 다시 한 번 더. 막 끝에다 막. 야, 이거 팍 치라니까. 준비. 시. 팍. 그래. 이래 치라니까. 왜 팍. 그래. 들어가. 네가 썼을 때 들어가는 거야, 힘은. 네. 네가 안 쓰면 안 들어가. 네. 아, 준비. 써야 들어간다. 또 봐라. 팍. 그래. 팍 써. 팍. 더. 팍. 그렇지. 빨리 와. 팍. 그렇지. 다시. 자, 이제 다 끝나가. 끝나간다? 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거 테스트 다 됐지?
다 됐지. 근데 네가 가서 지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 줄 수 있으면 네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네. 그러면 오픈을 한번 쳐보자 가서. 네. 근데 이것만 하면 생각하면 돼. 네가 썼던 힘을 여기서도 어떻게든 써봐 한번. 딱 써봐. 네. 다리 힘주고 오른발에 힘주고. 네. 예, 준비. 오른발에 힘주고 팍. 그렇지. 써. 안 네. 쓰면 안 들어가. 자, 준비. 팍.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팍. 써.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팍. 써. 그래. 되잖아. 다시. 네. 자, 라스트 네 개. 네. 준비. 가서. 팍. 써. 그렇지. 다시. 괜찮아. 안 들어가도 돼. 야, 다 들어가냐? 뭐, 윌리엄스는 다 들어가나? 다시 봐. 팍. 그렇지. 수고했어. 여기까지. 네. 어때? 보자. 한 30분 정도에 충분히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뭐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끝! 오케이.